홈에서 인천전 승리 이후에요. 선수들이 더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서로들이 다 노력을 많이 했고요. 특히 이제 홈 경기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홈 팬들 앞에서 더 좋은 축구 그리고 이기는 축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수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오늘은 결과적으로도 승리를 거두고 내용적으로도 좋은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좀 더 감독님께서 공격적으로 역할을 부여하셨고요. 저 역시도 이제 좀 더 컨디션이 점점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공격적인 역할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공격적인 역할을 좀 많이 수행했고 뭐 계속 페널티박스 앞에서 찬스를 노리기 위해서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. 뭐 골장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에 그쪽의 각도가 보였고 그리고 또 오른발이 아니고 왼발로 골이 들어갔는데 제가 뭐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면에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좀 더 가담하고 또 팀에 조금 더 득점 부분에 있어서 좀 관여를 하면 팀도 더 도움이 될 거고 저 역시도 올해는 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골과 또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싶습니다. 일단은 서울에 와서 팬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골을 넣는 장면이었고요. 오늘도 많은 또 팬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또 그 앞에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저한테는 감동이고 큰 기쁨이었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상암에서 또 팬들 앞에서 골을 넣게 돼서 상당히 행복했고요. 앞으로도 이제 특히 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팬들에게 정말 좋은 축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할 거고 팬들도 경기장에 와서 또 선수들이 또 잘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뿌듯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. 제 직업은 프로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기장 안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특히나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정신적으로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그걸로 인해서 흔들린다면 그거는 뭐 핑계라고 생각하고 그라운드 안에서는 또 프로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저의 제가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뭐 항상 그라운드에 서면 저도 모르게 상당히 좀 신이 나는 것 같아요. 팬들 앞에 서면 또 기쁜 마음도 들고 뭐 밖에 상황이 어떻든 그라운드 안에서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더 더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팀 역할에서 제가 이제 뭐 후방에서 주로 플레이를 할 때가 있고 오늘처럼 이제 공격 쪽에서 역할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후방에서 플레이할 때 이제 자꾸 뭐 맨투맨이 들어온다든지 뭐 상당히 거칠게 뭐 들어오는 경기도 있었고 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면서 상대방들에게 어떻게 좀 더 부담을 줄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공격적인 역할도 잘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골이 들어가면 저 역시도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건 사실이고 앞으로 이제 시즌을 더 치르는 데 있어서 뭐 당연히 골을 모든 선수는 다 넣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기회가 온다면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관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